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12월 2일 일요일, 자 11월 월말 경주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12월 1주차 경마라고 해야 되나요? 자 12월달로 넘어온 자 부산 경마 1위 경마의 예상입니다. 지난주 1위 경마는 부산 경마가 그래도 필봉이를 많이 도와줬던 그러한 그 하루였죠. 필봉이가 1위 경마에서 자 서울 경마보다는 부산 경마에 적중해서 많이 나왔던 그러한 하루였기 때문에 부산 경마가 너무나 고마웠었는데, 자 이번 주에 펼쳐지는 6개의 경주 또 한번 부산 경마에서 필봉이가 더 다적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능력 마필들,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필들의 능력대로만 뛰어준다면 배당에 관계없이 따박따박 때려 먹으면서 6개 경주 모두 다 적중할 수 있는데 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만은 뭐 각오 안 가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누가 승부가 마방에서 더 세게 걸렸느냐 또 약하게 걸렸느냐를 한 번 더 알아내서 배당으로 또 저배당이라 할지라도 필봉이가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많은 경주 적중을 해드리면서 부산 경마 6개 경주 모두 다 적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1위 경마의 필봉이의 승부 경주 4경주죠. 4경주 한 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승부 경주를 두 개를 가지고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4경주하고 6경주하고 두 개의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자 4경주를 엑스파일 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부산 6경주는 현장에서 필봉이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 예상을 하는데 오늘 수요일 날 예상을 하는데 저한테 또 중요한 그런 그 문의 전화가 왔고 또 정보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라 부산 6경주는 현장에서 현장 승부를 한번 때려볼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경주 엑스파일 승부로 준비해놨고요. 총 6개의 경주 중에 4경주가 가장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에 필봉이는 4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1경주 들어갑니다. 혼합 4군 1000m 경주죠. 자 이세마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지금 실전을 적응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자 걸음이 몰라보게 지금 늘고 있는 마필 있죠. 완전히 걸음이 터졌습니다. 10번 행복코탑이 그 주인공이 되겠는데 자 직전 경주 입상의 여세를 몰아갈 수 있는 행복코탑. 직전 경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자 장돌이한테 덜미를 잡히면서 아쉽게 2차기에 머물렀던 행복코탑이었지만 이번 경주에 만난 상대들 한수 아래입니다. 자 최근에 보여주고는 이 행복코탑의 이 상승세의 걸음이라면 여기선 축이죠. 웬만하면 그냥 온 것 같아요. 자 10번 행복코탑을 놓고 후차권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행복코탑을 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몇몇 숨어있네요. 11번 미소천사 또는 2번 별님이 3번 스타볼트 그리고 7번 라프베르테까지 10번 행복코탑에게 도전을 상당히 거세게 할 것 같죠. 2번 별님이는 데뷔전 이후에 자 휴양을 갔다 와서 데뷔를 한 이후에 휴양을 갔다 와서 요 마필이 그러니까 주행 불량으로 인해서 정지를 당했다가 또 재검을 받고 나오는 이러한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었는데 2번 별님이 자 주행 연습 때에 보여준 걸음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뭐 이 마필 주행 거부하는 그런 모습도 없고요. 오히려 마필 상태가 지난 10월달 데뷔전보다도 더더욱 힘이 차 있는 모습, 활기가 느껴지는 모습, 자 신발이 느껴지는 이러한 그 걸음과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은 이번 별님의 승부 불보듯 뻔하다. 또 데뷔전이지만 3번 스타볼트도 기본 순발력이 있고 막판 뒷심이 대단히 좋은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라는 점에서 노림수를 줄만한데 문제는 25주 2만 마방이 문제죠. 신마 승부가 너무 약해요. 자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신마들 신의 마필들의 승부를 강하게 해준다면 필봉이가 자신있게 3번 스타볼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신마 승부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요런 마필들을 이거 눈여겨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있게 1경주부터 추천을 못 드리네요. 한 방어 정도는 안고 가면 되겠죠. 하지만 요번 경주에서는 거의 코스케 기수와 후지 기수
10번, 11번 쪽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볼 만해요. 왜냐? 자, 11번 미소천사도 앞으로 좀 많이 뛰어줄 것 같습니다. 마필의 그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코스케 기수와 후지 기수가 맞짱을 까서 자 행복호탑이 코차이로 이겼죠? 오늘은 비록 두 마리가 다 외곽에 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는데 행복호탑은 순발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단독 선행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죠? 자 10번 행복호탑 미소천사와 함께 두 마리의 동반입상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주는 국산 5군 1200m 마련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도 실전을 한두 번씩 뛰어본 마필 뭐 많게는 뭐 한 네 번 그 뛰어본 마필들이 있는데 마필의 능력상 뭐 누가 세다 약하다를 논하기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 그런 경주 편성이죠. 전력의 그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경주라고 판단이 돼요. 비슷한 전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인데 5번 비나가 자 울들리 마방에서는 또 승부죠. 자 후지 기수가 직전 경주도 데뷔 전에 머리 팔렸던 마필입니다. 강축으로 팔렸었는데 졌죠. 그것도 3착 아쉽게 졌는데 자 이번에는 이 비나 자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선행은 못 나가요. 이번에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3번 한반도 정복도 선행을 나가고 4번 스피드퀸 선행을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미나가 선행을 못 나가는데 오히려 5번 미나에게는 선행을 못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다. 필봉이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 3번 한반도 정복이나 4번 스피드퀸은 순발력에 비해서 뒤가 짧은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도 안 되는 말입니다. 자 무리해서 후지 이기수가 선행을 나갈 이유가 없죠. 참고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후지 이기수는 참고 탈 줄 압니다.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아꼈다가 마지막에 4코너 이후에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한 발을 써주는데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부산 경마장에서 코스케 기수보다도 말을 더 잘 타요. 그렇기 때문에 후지 이기수의 승률이 높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5번 미나 웬만하면 5번 미나가 선두권 한 세 번째 3선 따라 붙으면서 마지막 한 발을 쓰면 얘는 축이다. 5번 미나는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차권에서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죠. 자 6번 초특급 요 마필도 안 되는 거 아니고요. 4번이나 또 3번 이런 마필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5번 영광의 레이스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 이 5번 마필 영광의 레이스가 데뷔 후에 계속해서 4착, 4착, 4착에 머물고 있죠. 세 번의 경주를 뛰면서 다 4착인데 요 4착, 4착, 4착에 머물 때 갔나요? 승부를 안 했습니다. 안 가고 4등, 4등, 4등이에요. 요 가려고 맘먹고 때렸으면 왔죠. 지난 데뷔전 당시인 지난 8월 26일 날도 가려고 맘먹었으면 왔습니다. 또 9월 21일 경주도요. 가려고 맘먹었으면 왔어요. 직전 경주도 코스케 기수가 덜 갔죠? 자, 영광의 레이스 지금 안 가고 있는 마필인데 요런 마필들이 바로 때리면 바로 자대 입상 가능한데요. 오늘은 조찬웅 기수가 기승을 했네요. 자, 조찬웅 기수가 자 이번 경주 이 마필을 직접 원정 조교까지 시켜가면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조교 패턴까지 바꿔가면서 마필과의 호흡을 좀 만들어왔죠? 9번 영광의 레이스 때리면 된다. 그러면 5번 미나와 더불어서 동반 입상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고요. 또 13번 승리 그랜드 또한 자 이번 경주 승부는 걸린 거 맞아요. 근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고 코스케 기수가 기승을 했다. 자 후지 기수의 5번 미나가 승부를 하면 13번 승리 그랜드가 갈까요? 자 필봉이가 보는 관점에서는 13번 승리 그랜드는 없다. 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8,0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 13번 승리 그랜드 자르고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경주다. 13번 승리 그랜드를 자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 배당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5번 미나 9번 영광의 레이스 6번 초특급 그리고 선행 후에 버티기를 기대해보는 4번 스피드퀸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3경주 국산 4군 15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자 기복이 상당히 심하죠. 기본마 혼전 경주입니다. 충마가 없는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4번 오케아노스가 축으로 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급번 신청을 하고 있는 오케아노스 14마리가 뛰기 때문에 자, 게이트가 외곽이라 불리하죠. 하지만 1500m입니다. 자, 부산 경마장에 1600m가 반대편 직선주로 맨 끝에서 출발을 하는데 1500이면은 오케아노스는 분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직선주로가 그만큼 길다라는 얘기죠. 자, 반대편 직선주로 또 결승도 직선주로가 길기 때문에 막판 추입력 좋은 오케아노스에게는 그렇게 불리한 경주거리가 아니다. 자, 14번 오케아노스를 놓고 때리는 경주 맞고요. 여기에 4번 팝스 캡틴이나 6번 스피드캣, 5번 찬란한 불꽃, 그리고 11번 금빛올레 이러한 마필들 또 배당이 더 나온다라면은 성경윤 기수의 감량 이점을 살릴 수 있는 9번 라이징스타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을 좀 내주겠죠. 자, 승군전이지만 8번 궁중대인도 앞으로 많이 뛰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매니페이자마 자, 혈동 기대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자, 지금 뭐 추군 이스대 후차권 찾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필봉이가 보는 관점에서는 14번 오케아노스는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4경주 1위 경마 승부경주입니다. 엑스파일 승부입니다. 자, 오늘 1위 경마의 4경주 국산 상군 1400m 별정경주 엑스파일 승부인데요. 자, 필봉이가 좋아하는 1400m입니다. 배당은 1400m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번 부산 4경주도 배당이 터질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자, 절대 강자가 없는 경주 편성인데 마필의 기본 능력만 놓고 본다라면은 10번 라이징 조이와 13번 정상 정복이 좀 세 보이죠. 10번 라이징 조이 직전 경주 걸음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이나믹 챔프를 14마신 따돌리고 라이징 조이가 여유 있는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천 승군전에 경주거리 1400에 도전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려있죠. 라이징 조이 또 13번 정상정복 연투를 때리는 마필은 아니지만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봐서는 정상정복과 라이징 조이의 한판 대결이다 요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최저 배당 나올 것 같습니다. 10번 13번 반짝이 10원짜리 배당 많이 나오면 2.12배 그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10번 라이징 조이의 13번 정상정복을 때리기 위해서 엑스파일 승부가 되는 거 아니죠? 배당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두 마리 마필 능력은 우수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두 마리를 깨기 위해서 이 라이징 조이와 정상정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칼을 갈고 준비한 조교우수 복병이 딱하니 존재하고 있네요. 그러면 배당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라이징 조이에 붙여서 중배당. 라이징 조이가 부러지면 정상정복에 붙여서 구배당.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 라이징 조이와 정상정복 외에도 또 나름대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그러한 마필들을 다 가지고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버릴 거 버리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 경주가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자, 배당이 터질 때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강축이 있고 최저배당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배당이 터집니다. 왜? 반짝이가 부러지는 순간 배당이 나오는 건데 경마가 절대는 없죠. 그리고 자, 지금 대끼리 경주가 과연 하루에 몇 개나 들어올 거야, 팬 여러분? 잘 들어오면 한 개 내지는 두 개입니다. 아니면 거의 다 대끼리 경주 부러지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대끼리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는 아니죠. 대끼리를 잘랐을 때 최저 배당을 잘라냈을 때 바로 배당으로 때려먹는 거 아닙니까? 이번 4경주가 그런 경주예요. 최저 배당이 형성되는 마필들 잘라냈을 때 그 마필을 노리고 가는 게 아니라 조교가 잘 돼 있는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는 복병을 놓고 때리면서 배당을 치고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필봉의 주특기예요. 메인 승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주 고배당을 잡아드리잖아요. 이번 주 4경주가
바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끼리 잘랐죠? 두 배 팔렸습니다. 두 배. 딱 두 배 팔렸는데 2.1배. 그거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필봉이가 어떻게 때렸나요? 핏불의 바람의 여왕. 점배당을 자르니까 42.9배. 그냥 한 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걸 잘라내니까 글로벌 강제의 우뚝선 16배. 그냥 한 방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질풍우뜸이 질풍우뜸을 놓고 때리면서 배롱이 58배입니다. 이거 최저배당이 몇 배입니까? 1.8배예요. 1.8배 자르고 58배 때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최저배당이 형성되는 이번 경주에서 필봉이는 노리고 있는 조교수 복병을 배팅의 축으로, 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4경주는 X파일 승부에서 오늘 1위 경마, 부산 경마 중에 가장 자신있게, 가장 재미있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팬 여러분도 부산 4경주에서 필봉이와 함께 멋지게 항구라는 경주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4경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을 드립니다. 네, 5경주는 혼합 1군 1600m 경주입니다. 8마리의 마필이 나와 있는 조촐한 레이스죠. 자, 혼합 1군 절대 강자가 없는 이러한 경주 편성인데, 자, 비바에이스 땡 잡았네요. 말도 8마리밖에 안 나와 있고 능력에서도 한 수 위고, 자, 이 비바에이스를 넘어설 수 있는 마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비바에이스에게 비벼볼 수 있는 마필 중에는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1번 그랜드 디스팅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직전 경주 대비 4km의 감량의 이점도 있죠? 자, 게이트 좋죠? 거기에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이건 무조건 승부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7번 비바에이스와 1번 그랜드 디스팅션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이 가능한 이러한 경주 편성인데, 그래서 재미있게 좀 봐주고 싶은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3번 최강육호가 그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자, 이 3번 마필 최강육호 기억나시죠, 팬 여러분? 지난 9월 7일날 마지막 경주예요. 마지막 경주에서 필봉이가 마지막 11경주였는데 최강육호의 그랜드 디스팅션 한 방으로 지져버렸죠? 저는 배당판이 이렇게 배당이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강육호가 덜 팔리긴 하겠지만은 이렇게까지 배당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못 가져봤어요. 근데 최강육호의 그랜드 디스팅션이 들어왔는데 복승식은 65배지만 쌍승식은 그때 당시에 190배. 엄청나게 큰 배당이 들어왔죠.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 필봉이가 9월 7일날 최강육호의 그랜드 디스팅션을 이 60배짜리 190배짜리 이거를 때려드리면서 고배당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진 건데, 이 9월 7일날 최강육호를 잡아먹으면서 시작으로 요 경주를 시작으로 해서 매주 고배당을 적중시켰던 거 아닙니까? 매주 고배당이 나오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고배당이 연결이 됐는데, 지난주에도 자 본투인의 오버파워 65.3배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가속도로의 충무대왕 54.1배 또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봉이의 고배당 적중이 지금 현재 9주, 10주째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감사드려야죠. 이번에도 최강육호가 직전경주 승군전에 뭐 비바에이스하고 물론 같이 뛰긴 했습니다만 승부 자체가 아예 없었던 마필 아니에요? 자, 최강육호 찬스예요. 절대강자 없고 여기서 부러진다면 그랜드 디스팅션이 부러지면서 또 한번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죠.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 중에서는 최강육호, 상승거타, 그리고 10살짜리 군함, 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자, 5경주 좀 재밌게 붙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경주입니다. 마필은 8마리밖에 안 되지만 필봉이는 이번 5경주 좀 재미있게 붙어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6경주 이제 마지막 경주까지 왔는데요. 자, 이번 6경주는 국산 1군 1900m 경주인데 제가 2경마 시작과 동시에 말씀을 드렸죠. 자, 6경주에 제가 그 수요일 날 지금 이제 수요일인데 예상을 잡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 저한테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마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또 그 통화를 했어요. 자,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승부가 걸리긴 걸렸구나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고요. 또 마필의 그 능력을 이번 경주에 제가 편성을 놓고 보니까 때리면 무조건 됩니다. 때리면 되는데 덜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재밌겠구나. 배당이 좀 터지겠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았던 경주가 바로 부산 6경주죠. 그래서 자, 이번 부산 6경주를 현장 승부로 한번 돌려볼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력들 중에는 물론 카오산이 있죠. 6번 카오산, 2번 터프타이거가 있고요. 8번 파인파인이나 킹 오브 더 킹, 12번 그리고 14번 금따,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를 좀 얻을 것 같아요. 얻을 것 같,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은 맞습니다만은 자, 요런 마필들이 인기에 비해서 너무나 마필에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과대포장되어 있다. 필봉이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부산 6경주 현장 승부를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현장에서 아, 제대로 승부가 걸렸구나 싶으면 놓고 때릴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필봉이의 보고 느낀 대로 또 필봉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가지고 한번 팬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적중을 시킬 것을 약속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6경주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니까요. 부산 6경주에서 한구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요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밖에 되지 않는 경주지만 부산 1요경마 재밌습니다. 배당이 은근히 좀 나아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1요경마 정말 무리한 배팅보다는 차분하게 자, 공략을 하면서 많은 경주 저배당이면 저배당이도 저배당대로 중배당 고배당이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자, 잡아먹으면서 6개 경주 모두 다 한번 적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 모두 다 대박 승리하시고요. 야,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12월 첫째 주 경마 시간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